네, 저의 강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앞서 중적골 간부 및 경부골절에 매우 심하게 전이된 골절은 수술하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의료진이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정도의 각형성이나 전이나 그런 수술을 입었을 때 수술과 보존적 치료를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그 고민을 하시다가 아, 나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통기부수 치료를 할래라고 잠시만요. 네, 방송에 나와서 나는 수술을 안 하고 통기부수 치료 할래라고 선택하신 그 환자분들만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환자분께서는 수술 치료를 안 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통기부수를 할 건데, 통기부수는 보통 이렇게 90도 각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90도 각도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5도 내 10도 정도 이렇게 뒤로 제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디디면 안 되는데 뒤꿈치로는 살살 디딜 수가 있게끔, 앞꿈치는 절대 디디면 안 돼요. 뒤꿈치만이라도 살살 디딜 수 있게끔 통기부수를 해드립니다. 근데 통기부수가 조금 일반 통기부수랑 좀 틀려요. 보통은 여기까지 통기부수를 하는데 여기가 부러지신 분들은 여기까지 통기부수를 합니다. 발가락 약간 덮, 야, 발가락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발가락이 어느 정도 덮일 수 있을 정도까지 통기부수를 해요. 뒤에는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디딜 수 있게 뒤꿈치로 기부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제가 하는 통기부수의 방법은 다른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많이 어긋나지도 않고 금방 가 있고 조금 먹은 그리고 또 조금 어긋났어도 이 정도면 잘 붙어. 대부분 잘 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통기부수를 합니다. 짠. 그래 통기부수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얘가 어긋났어. 또이 각이 맞췄어. 이게 얘가 이렇게 막 구부러졌어. 이렇게 얘도 막 이렇게 얘가 막 이렇게 휘어졌어.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이 뼈로 볼까? 이 뼈로 뭐이 뼈가 막 이렇게 막 심하게 휘어졌어. 그럼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펴서 맞춘 다음에 기부스를 해야죠. 이때 그냥 고전적으로는 발가락을 이렇게 쭉 당깁니다. 쭉 당기고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하고 쭉 당기고 마사지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알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펴져요. 많이 아프겠죠. 고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아프면은 여기서 국소마취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좀 재우는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핀 다음에 통기부수를 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이제 다리만 마취를 하면 하루 정도만 입원한다고 생각하고 이 다리만 마취만 하면 수술은 아니더라도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이걸 피는데 쪼물딱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쭉쭉 당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렬을 맞출 수가 있어요. 똑바르게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런 다음에 통기부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자분이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환자분은 그냥 해도 돼요라고 그 의사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환자분 좀 각이 좀이 똑바로 안 됐고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이거는 조금 피는 게 좋을 텐데 그냥 막 환자분이 한 1, 2분만 꾹 참을 수 있으면 마취 안 하고 그냥 쭉 당겨서 피해도 되고 환자분이 좀 그런 게 쪼물딱쪼물딱할 때 많이 아프니까 국소 마취라도 해달라고 하면 국소 마취하고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의사들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통기부수 하는 방법과 국소마취나 재우는 거를 해가지고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하고 당기고 해서 펴서 이제 그 다음에 통기부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통기부수를 이제 할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통기부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부러지면 붓겠죠, 이렇게 퉁퉁. 퉁퉁 부은 상태에서 기부수를 하면 더 부으면 기부수 안에서 살이 부어갖고 쪼여서도 더 아플 수 있고 나중에 붓기가 빠지면 기부스가 헐렁헐렁해지겠죠. 그래서 바로 통기부스를 하는 곳을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짧게는 3일에서 5일, 길게는 열흘에서 2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붓기가 어느 정도 다 빠진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기간은 외상이 작은, 그냥 똑 부러지신 분들은 부기가 좀 빨리 아물겠고, 가라앉겠고, 예를 들어 차바퀴 같은 데 깔려서 막 외상이 큰 경우에는 뭐 일주일 지나도 부기가 안 빠지고 뭐 2주 열흘 돼야지 부기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 통기부스를 감는 시기는 이 발이 얼마나 부기가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깁스를 합니다. 반깁스. 반깁스를 하고, 물론 이제 막 디디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그럼 부기를 빨리 빼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되냐? 다리를 이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주무실 때 다리를 이제 베개 위에 올려놓으시거나 심장보다는 조금 높게 올려놓으시면 되고, 다치고 나서 3일 이내에는 여기다가 아이싱, 요즘에 칙 뿌리는 것도 있고, 여기 쿨링, 아이싱 하는 여러 가지 재료도 있고, 집에서 그냥 얼음 찜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3일 이내에는, 다치고 나서 3일 이내에는, 이틀 또는 3일 이내에는 아이싱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약도 있습니다. 부기 빼시는 약. 그런 약을 쓰든지 해서 부기를 빼는 겁니다. 자, 5일, 일주일, 열흘, 2주 지났더니 부기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통깁스를 한다고 그랬죠? 이, 보통 보편적으로 이 각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90도, 이렇게. 근데 저는 약간 환자분이 가능하면 이 정도로 해요. 그래야지 뒤꿈치라도 살살 나중에 디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통기부스를 합니다. 최소 4주에서 최장 2개월. 보통, 6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외상의 크기라든가, 얼마나, 골절이 많이 복잡한가, 여러 개가 부러졌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율이 되고요. 깁스를 한 다음에 보통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마다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요. 쭉 찍다 보면 나중에 4주, 6주, 8주가 됐을 때도 뼈가 안 붙었는데도 환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깁스 풀게요라고 합니다. 아니, 뼈가 안 붙었는데 깁스가 푸는데. 왜냐면 이 골절선은, 여기에 있는 골절선은 보통 6주 정도 내로 지나면 약간 뼈 진이 나오는 게 보여요. 진이 나오는 거는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딱딱하게 이게 다 굳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본드로 따지면 본드를 딱 칠했는데 나무 막대기와 나무 막대기에 본드를 칠했는데 살살 흔드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확 잡아 뜯으면은 이게 다시 떨어지는 그 정도. 아직 본드가 솔지 않은 그런 정도가 수술하고 이 다치고 나서 4주, 6주, 8주 지났을 때에 그 뼈에 진이 나오는 그 시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걸어도 되는 거 언제냐? 최하 다치고 나서 두 달에서 석 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두 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은 이제 이 본드로 여기를 부러진 데를 본드로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안 떨어지는 정도로 이제 솔았다고, 이게 본드가 소른 상태, 굳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부스를 이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기부스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감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중 부하를 안 하고 목발을 하는 걸 추천을 하지만 집에서나 그런 데는 뒤꿈치를 이렇게 살살 디뎌도 돼요. 그렇죠? 자. 4주, 6주, 8주 엑스레이 계속 일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찢어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 그리고 살살 솔것 같아. 진이 나와서 붙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 중간에 6주 전후로 해서 이걸 기부스를 풉니다. 그럼 환자분이 걸을 수 있겠죠. 걸을 수 있는데 그때 걸을 때도 탁, 탁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부러져요, 다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뒤꿈치를 걷고 앞꿈치는 그냥 닿는 등 마는 등 이렇게 걸으셔야지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이렇게 걸으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된다고요? 다치고 나서 적어도 두 달에서 석달 정도 지나야지 됩니다. 그러면 석달 정도 지나면요, 이제 뼈가 진이 튼튼하게 붙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석달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살살 조깅이라든가 가벼운 뒹굴음 같은 걸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넉달 지나고 그러면 이제 뼈가 완전히 붙었다. 그러면 이제 조깅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스포츠, 일반 스포츠, 뭐 축구 같은 거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첩골이 부러지고 나서 내가 축구 농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진짜 뭐 프로 선수들 수술 안 하고 치료했을 때 진짜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한 서너 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석 달, 보통 넉 달. 예. 자,
여기까지가 중족골 간부 또는 경부의 중족골 간부 또는 경부의 골절이 있어서 보존적 치료로 해도 되는 환자분들이 보존적 치료를 선택을 했을 때 치료하는 기부스하는 시기, 방법, 기간, 그리고 걷는 방법, 그리고 언제 기부스를 풀고 나서 뒤꿈치 보행은 언제부터, 일반 체중 보행은 언제부터, 조깅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단, 치료라는 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골절의 양상도 틀리고, 골절의 개수도 틀리고, 외상의 크기도 틀리고, 심지어 나이, 성별에 따라서 뼈가 붙는 속도 또한 틀려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보편 타당한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주일마다 또는 열흘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찍는 이유가 그런 과정들이 어떤 그 정해진 틀 범위 안으로 치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엑스레이를 찍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치료 방향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라든가 중간에 진짜로 두 달, 석달 지났는데 뼈가 안 붙으면 그때는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치료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획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 보편 타당한 것을 설명드리라는 것과 환자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엑스레이를 추가로 찍어보면서 치료 기간 같은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존적 치료로 선택하신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